안녕하세요. 2020년 사순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네 번째 주간을 맞고 있는데 바깥은 요란하죠.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결말을 꿈꾸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복하고 또 기도하고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으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된다 걱정을 하고 있어서 집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말씀도 보면서 운동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을 기르고 네, 행복하고 즐거워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집에서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족장사죠. 네, 족장사는 네 명의 이름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네 사람의 가족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로 39장이나 할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족장사의 무대는 어디냐면, 여러분 시간 때문에 제가 주둘비리 그려놨죠. 예, PPT나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그리니까 생동감이 좀 있잖아요. 예. 여기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죠. 예.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란이죠.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죠. 예, 고대로부터 이 땅은 포타일 크레센트 비옥한 반달지대. 그래서 이 애굽 쪽에서도 또 이 중동 쪽에서도 그리고 아시아 저기 유럽 쪽에서도 눈독을 들였던 땅,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의 땅의 무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되고 그게 이 족장사의 무대가 되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그리고 이집트, 이 애굽도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지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한결같이 이 애굽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출애굽기에도 이제 다시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네, 뭐를 타고 갔을까요? 예, 낙타를 하고 갔겠죠? 낙타를 타고 우르를 떠나 하란을 통해 가나안으로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 이 이삭은 그 중에서도 아버지 그늘에 살짝 묻어가기 때문에 대표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대표적인 창세기의 족장사의 주된 주인공들인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그 공통점은 뭐냐면 가출은 그 허락 안 받고 떠나는 거죠. 집을 떠나는 거. 집을 떠나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면 가족 간에 약간 갈등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약간 어디로 가느냐 하는데 갈등이 좀 있었고 이삭은 갈등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가로 안에 들어갑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하고 아주 심각한 갈등 그리고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 이복 형제들과
치유 불가능한 그런 갈등을 겪는 거죠. 또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예,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 애굽에 내려가죠. 예, 애굽은 나일강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근동 지역에는 비가 안 오면 여기는 완전히 황폐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거든요. 기근이 항상 있으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족장들은 한결같이 애굽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많은데 그 아내들이 유혹을 많이 받아요. 아브라함도 에집트의 파라오에게 그리고 그랄 왕에게 아내 사라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직접 유혹을 받아요.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시는 거죠. 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 네. 우리 어떤 집사님은요. 유튜브 보다가 제가 질문하면 딱 혼자 알아맞히고 그 맞을 때 쾌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무슨 공통점이냐면 이 아내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뭐 성경이 불임에 대해서 뭐를 미화하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양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적인 혜택도 받지 못했을까 생각하면 그 불임은 일반적인 거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들이 아내들이 불임증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이 족장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들이 더 나중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큰 아들은 장자의 권한이 있고요. 축복의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가 되지 못하고 축복의 자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게 아주 은혜스러운 족장사의 또 이야기들이죠. 요셉도 나중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순서가 바뀌죠. 이제 늙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야곱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바꿔서 축복하는 그런 공통점이 이 족장들의 이야기에 있고요. 또 수도 없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족장들은 신부를 주로 우물에서 만난다. 그런 게 있죠. 야곱의 아내가 될 야곱이 직접 만나지 아니 이삭.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도 이삭이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낙타 열 마리를 타고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만나죠.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했지만 그건 신부가 아니었죠. 구원받은 신부죠. 그리고 나중에 또 누가 만나요? 야곱도 먼 하란에 삼촌에게 갔다가 그 우물에서 첫 번 본 여인이 라헬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또 빗나가는 얘기인데 그 블록버스터 영화에 보면은 그 보통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어디 있냐면 저 고층 빌딩이나 비행기 위나 아니면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때 굉장히 애정이 싹틀 조건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프로포즈 할 때 아주 높은 빌딩이나 그다음에 그 뭐예요 전망대 이런 데서 프로포즈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당시에 이 우물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길을 가다가 너무 지치고 목마르고 피곤할 때거든요. 그런데 여인들이 나타나서 물을 떠주는 거예요. 표주박에다가 나뭇잎알이 하나 탁 띄워가지고 그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그들은 만나서 그렇게 사랑에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죠. 이 적장들에게 공통점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다는 거죠. 후손의 축복 그리고 땅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축복의 물고가 너희들에게서 트이게 되리라 하는 그 세 가지
약속을 그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 축복을 이방인들이 다 인정해줬다. 이방인들이 인정해줬어요. 애굽 사람들이, 해적 속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이 받은 축복을 인정해줬습니다. 애굽의 보디바르 집에 있는 주인과 노예들이 요셉의 그 축복을 인정해줬어요. 예, 그들은 나그네였지만 이와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았다. 공통점, 마지막 공통점은요, 이 가나안의 막벨라 동굴에 아브라함이 해적 속에게 샀는데 좀 사기를 당했어요. 그게 최초의 부동산 사기 사건인데 자기는 동굴만 살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해적 속 사람들이 당시 시세보다 좀 비싸게 그 주변에 그 땅까지 끼워 팔았어요. 정말. 근데 아브라함이 뭐 장사를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그 동굴 하나 겨우 사게 했는데 그게 깃발이 된 거죠. 나중에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실 때 그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동굴, 그리고 끼워 판 땅들, 그게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깃발이 됐어요. 거기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나중에 요셉도 자기를 거기에다가 묻어달라.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되는 거죠. 자, 이 족장사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 이르는 핵심 주제. 핵심 주제는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꺼번에 구원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나 확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델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 하신다. 지난주에 그 말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Calling. 성경에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친구라는 말도 너무 좋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받았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친구라는 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말이고, 또 열매라는 말도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말, 길이라는 말도 너무나 좋은 말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또 학교에 못 가니까 엄마하고 이 성경 파노라마를 듣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예, 그런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느냐 하면 그가 살고 있는 안전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으로 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갈대아우르 우상 섬기는 이교 문화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예,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를 사용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민족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삼으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이게 부르심의 주제인데 이 부르심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똑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르심의 주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부르심과 약속입니다. 약속. 예. 이 약속이라는 말도 성경에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면 너에게 새로운 땅과 그리고 많은 후손과 그리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삶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지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디를 불러서 가라 그러면 목적지가 있어야 될 텐데 목적지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라 그런 목적지가 없었어요. 후손을 주시겠다 그랬는데도 후손이 당장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늦가기 인생이에요. 다 늦어요. 네. 아브라함이 살기는 오래 살았네요. 175세. 75세까지 아버지하고 살고요. 25년을 자식 없이 살았어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하고 이제 또 75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수가 짝이 맞아. 75년 아버지하고 25년은 결혼했지만 자식 없이 그리고 나머지 75년 자식과 함께. 예. 그렇게 아브라함은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나중에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은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리라는 약속도 아브라함은 죽고 나서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후손의 약속도 나중에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늦가기 인생이에요. 나이도 늦었고 아이도 늦었고 그리고 약속도 늦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원래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그를 이름을 넓혀주시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그런 이름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을 그는 마음에 품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것으로 갔습니다. 목적지를 안 알려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목적지를 안 알려주시는 대신에 손가락을 보여주셨어요. 손가락. 그래서 내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 내가 지시하는 것으로 가거라. 그래서 그는 낙타를 타고 하염없이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은 사람.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의 손가락만 바라보고 갔다는 거죠. 예, 우리도 그런 거죠.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떠나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니까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의 보호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 안에 살아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기근과 가뭄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셔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선물을 잔뜩 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게 바로 이 오경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거예요.
성경에서 땅이라는 말은 이 에레츠라는 히브리어인데 전부치고 사는 것이에요. 너의 나라 전부치고 사는 곳 하란을 떠나려무나. 하란은 산지예요. 산지. 산지에서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전부치고 살던 곳 그곳을 떠나면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 몰레데트 예 그곳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 베이트 아브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비전들을 가지고 이전에 익숙하고 안전했던 것들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 축복의 꼴을 빚어주시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낙타를 타고 가다가 뭐 낙타를 늘 탔겠어요? 내려서 걷기도 했겠지? 그죠? 예. 모래 언덕을 지나면 또 걸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 그 작은 한 걸음 작은 순정에 이제 구원의 민족 이스라엘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없고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에 구원의 민족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잉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시련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열 가지 시련을 맞습니다. 제가 그거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열 가지의 시련이 아브라함에게는 찾아오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 가지의 시련을 딛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 아들 이삭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삭은 약속의 2세대입니다. 적장사에서 이삭은 비교적 아버지의 그 후광에 가려진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죠? 품었습니다. 품었어요. 예. 그리고 지시하시는 그 손가락을 보면서 갔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가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이뤄놓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그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약속을 어떻게 했을까? 이삭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순종으로 그 약속을 예 계승했습니다. 위기는 없었느냐? 있었죠.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죠. 모리아산에서 유명한 아케다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백세에 주신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번제로 묶어서 바치라. 아케다는 묶다라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묶어서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정말 믿음만 좋았지 이 얼뜩이 부자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바로 위기를 돌파하는 해결책이 된다는 거죠. 번제로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죠. 그때 이미 이삭은 20살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예, provide. 이 provide는 프로비데오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죠. 예, 내다 본다. 그래서 그들이 내다 보니까 정말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40살이 되어서나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가 다 정해주는 거예요. 예비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우물 곁에 딱 앉아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먼 길을 아브라함의 가장 신복인 몸종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가서 이 리브가라는 이 멋지고 힘이 좋은 규수를 데려오는 거예요. 네. 그 리브가도 우물에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몸종이 기진해가지고 우물에 가까이 갔는데
이제 물을 마시고 그리고 교수를 찾아야지 하는데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왔다가 그 중에서 자기에게 물을 주는 사람을 교수로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기도를 하는 거죠. 몸종도 이상하죠. 그런데 그 리브가가 와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낙타가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123리터를 마신다 그러거든요. 10분 만에 그것도 다 마시는데 이 자기에게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를 다 물배를 채워줬어요. 힘도 좋고 너무나 성품이 착하죠. 레베카는 어지나네. 예, 그런 예, 민속 노래가 있죠. 예, 레베카는 리브가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독일에는 레베카라는 이름이 많아요. 이삭은 축복의 세대를 잘 계승했고 순종으로 그 계승의 비밀을 열쇠를 삼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좋은 달려인 리브가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했어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3대 야곱에게로 갑니다. 모든 기업과 가업이 3대에 가면 어려움에 처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3대에 가면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야곱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러서 3대가 됐는데 야곱은 쌍둥이 아들이죠. 형 에서와 둘째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이 둘째 야곱을 편애하고 아버지는 당연히 장자인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짜고 그리고 에서를 돌려서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야곱은 형의 분노를 사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도피의 길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 있었을까? 바로 그렇게 실패하고 도망가는 나그네의 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곳이 베델이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너에게 줄 텐데 그러면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뜻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겪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돌파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죄와 갈등들이 그에게 발목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 대한 돌파가 되었습니다. 베델은 그의 인생의 한 번의 돌파.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만나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간을 고생합니다. 야곱은 값을 많이 치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값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데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그는 이제 또 다른 시련을 맞게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뻔한 위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브니엘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합니다. 기도로 씨름하는 거죠. 거기서 그는 또 한 번 돌파합니다. 브레이크스루 드루시브루.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그 이름이 좀 후지다. 네.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네. 열두 지파의 아버지.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인생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야곱은 멋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말년이 가장 빛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말년에 영안이 빛나고 이삭은 나중에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봐. 야곱이요? 에서라고? 그랬다. 야곱은 영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열두 아들을 다 축복하는 거예요. 멋진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축복하는 멋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자,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슴으로 품고 그리고 순종으로 계승하고 그리고 돌파해내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예, 우리의 믿음도 우리 아들 딸들의 믿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날 텐데요.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델의 꿈, 야곱의 꿈을 가슴속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